근데 처음에 이 곡을요 멤버 전체가 반대를 했었대요. 왜? 왜요? 아니,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음악이랑 색깔이 너무 많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지. 이 곡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솔직히 뮤직비디오 찍기 전날까지도 고민을 했었어요.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했는데 너무 시기가 잘 맞아떨어져서 2002년도에 우연이라고 하면 저희의 이제 마스코트가 됐던 곡이 심지어 베스트 앨범. 네. 그래서 그렇게 원치 않았던 노래였는데 잘 되니까 어떻던가요? 대만족이었어요. 예, 대만족이에요? 네. 행사 많이 했습니다. 행사 많이 했습니다. 사람이 알 수가 없어. 그럼요. 예측대로 가지라는 거니까. 자, 오늘 승리를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바꿔주실 분입니다. 바로 보컬 따자 박혁규 씨가 출연합니다. 잘할 것 같아. 근데 이 곡을 딱 듣자마자 승리 예감을 했대요. 그 노래 인트로에서 약간 그 주문 같은 게 나오잖아요. 발라발라 나오잖아요. 그걸 딱 듣자마자 아, 이 곡 어떻게 편곡해야 되겠지 나온다. 이게 딱 나오고 바로 그 일사천리로 편곡을 진행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자신감이 있습니다. 이렇게 네. 자신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진짜.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 주문 같은 그 부분이 뜻이 뭔지 이제 만나 뵈면 꼭 사실 저희도 잘은 몰라요. 왜냐면 한글로 써서 주셨어요. 발라발라고 발라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내용은 뭐 일어나서 흥겹게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자라는 우리 다 같이 그런 의미가 담겨있어요. 아니 아까 발라발라 에꼬모였나? 뭐? 아니 발라발라고 미꼴라 발라발라고 보니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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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써 있어야 되거든요.